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질 레이저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 61세 여성이 질 곤두증과 성교통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년퇴임한 공무원의 부인이었는데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고 현재 시집간 딸의 아이를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50세에 폐경이 되고 어느 날 성관계를 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서 그 충격으로 며칠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호르몬 질정도 넣어보고 젤도 써봤지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산부인과 TV를 보고 질 레이저 시술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질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에 그녀는 성교통과 질곤두증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질 레이저 시술을 하기 위해 저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 관리실을 가듯이, 명품 가방을 사러 가듯이, 자신의 몸매를 가꾸듯이, 그렇게 자신의 질을 가꾸는 것이 자신이 소중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질곤두증이 생기기 전에는 한 번도 자신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질의 존재와 함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질 관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잃고 난 다음에야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을까요? 다른 여성들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그녀는 모두 다 잃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가정이나 다른 여자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그녀는 모두 다 잃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질이 건조해서 성교통 때문에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니까 그녀는 이제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잃었던 질의 기능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질의 건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비온 뒤처럼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질 레이저를 받는 시간이 아주 행복하다고 합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 음악을 들으면서 피부 관리를 받고 누워 있으면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것처럼 그녀는 요즘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여성들도 모두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관리처럼 여러분의 질 관리하세요. You can do it. 구독.